일하는 사이 날이 밝았다. 하지만 파도는 점점 거칠어지고 잠시라도 방심했다간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 파도 치게 조심해 말라고. 가야 돼. 안 해. 물에 빠지면 그래도 물을 잡을 때는 던져야 돼. 그래서 행식 씨는 늘 밧줄을 가지고 다닌다. 파도가 사람을 다쳐보면 물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땡겨서 사람을 구조를 할 수 있다. 깨끗해야지 마. 깨끗해, 깨끗해. 바다 무서운 줄 모르는 아내 덕에 속이 바짝 탄다. 걱정돼 와. 와서 보고 있어야 나도 마을도 사랑하고. 이제 보드가 내가 보면 되거든. 힘들어지? 혼자 나오면 여기보다 저기보다 무섭지? 근데 둘이만 나오면 잡으랑 잡으랑 얘기하고 엄실하기 좋고. 훨씬 몸이 많이 힘들어. 불러보셔, 불러봐!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맹엽 씨가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행식 씨를 믿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지켜주리라는 걸 알기에 두려울 것이 없다.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파도가 거세다 했더니 오늘 날씨가 심상찮다. 바람 파도가 너무 많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일을 하다 보니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아무래도 일을 접어야 하나 싶은데 근처에서 미역일을 하는 이웃이 찾아왔다. 가까운 바다 주의보 내려요. 내일 오후에는 일을 다 합니다. 다음 주 월화 수요일 날까지 안독도. 예, 저 풍랑주의보 바로 남해서부 앞바다. 지금 내렸어. 12일 1시에. 1시에 풍랑주의보 내렸다. 형이 해딱기 많이 했어? 우리는 지금 매물도 안 남았어. 많이 했어 지금. 알았다, 나는 이제 작은 거라. 이제 날 좋으면 시작하지. 날씨가 좋아져야 할 텐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섬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풍랑이 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집안으로 들이치는 비바람을 막기 위해 바람막이를 설치하려는데 한 손으로 하려니 망치질 한 번도 쉽지가 않다. 결국 쓰지 말라는 오른팔을 쓰고 만다. 에이, 그만. 다 됐어. 우여곡절 끝에 일을 끝냈는데 아내 잔소리가 날아든다. 나와. 지갑니 어쩌려고 그래. 잠깐만. 내가 한다게도 꼼시럽게 그래. 이런 것도 하지 마라. 금방 비용이 누가 멋지랑 할게. 내가 아빠가 한다. 내 소리를. 아빠를 후회해줄게. 뭔가 말을 안 들어가. 금방 뭐 일을 들어가. 나오지도. 안 한다게 해야 돼, 이 사람이. 그럼 안 한다고 해야지. 아유, 말 안 들을게, 징아해. 얼 들어. 물리야, 어깨 울리면 안 된다, 잘한다고. 미안한 마음에 되려 능청을 부리는 모양. 합격! 비가 내린다. 당분간은 날씨가 안 좋을 거란다. 부부는 날이 좋아질 때까지 진도에 나가 있기로 결정했다. 생길 거 다 챙겨야 돼. 물때 다 될게. 이제 집에 한번 갔다 또 물때 되면 와야 될게. 지금 가야 돼. 지금 바로 가요. 얼른 가. 평소 같으면 독거도를 떠나는 발걸음이 홀가분할 텐데 오늘은 발이 쉽게 안 떨어진다. 좋은 것보다 조금 아쉽구만. 이사를
좋은 물때였는데 날이 안 좋아갖고 미리 끝나볼게. 이제 하이트를 좋게 할 건데. 아쉬우세요? 네, 아쉬워. 아쉽지만 어쩌랴, 바다 일이라는 게 어디 마음처럼 되는 일이던가. 다음 물때가 오기까지 푹 쉬는 수밖에 없다. 맹엽 씨는 컨디션이 영 좋지 않다. 며칠 무리한다 싶더니 탈이 난 모양이다. 날이 안 좋은 게 차라리 잘 됐지 싶다. 무사히 진도에 도착했다. 굴포 마을에 위치한 부부의 집. 일주일 만에 돌아온 진짜 우리 집이다. 아이고, 우리 집 어땠습니다. 마음이 시원하다, 마음이 시원하다. 빨래도 난방도 모두 고생스러운 독고도 집에 비하면 이곳은 최첨단이나 마찬가지다. 이 주사 맞으면 이거 풀려. 아이고, 죽겠다. 긴장이 풀려서일까 몸살 기운이 확 올라온다. 어디가 주로 많이 아픈가? 말을 다. 여기저기 뼈가. 열 참 많이. 열 살짝 하고. 앓는 아내를 두고 외출하는 행식 씨. 어딜 그리 급히 가나 했는데 목적지는 동네 약국이다. 수고하십니다. 오셨습니다. 예. 아, 덮고서 좀 바로 개딱거다 오고 있습니다. 응? 덮고라. 개딱거서? 예. 저 어디 가서? 예, 덮고라. 집사람이 감기 몸살 이런 약으로 두 가지 이렇게 먹으면 돼요? 예, 두 가지 두 개 먹어요? 예, 예. 두 알씩 먹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먹어야 돼.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예. 가세요. 예. 이 약을 먹어야 얼른 몸이 회복이 될 것 같아. 제목까지 두 사람 분 일을 하느라 탈이 난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다. 솔직히 부모 생각하고 뭐한테도 멀리 떨어져 버렸는데 그래도 같이 사는 부부가 최고지. 편해, 내가 아프대. 다친 팔보다 지켜보는 마음이 더 아프다. 며칠 후 물때가 돌아오고 독고도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연휴를 맞아 부부의 자녀들이 출동한 것. 아빠지 이거. 우리 연대라. 차 비켜내기라. 차라 차. 부모님 드린다고 가져온 짐이 한가득이라 짐 정리에 정신이 없다. 잘 챙겨야 돼. 맹엽 씨는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데. 지훈아, 엄마만. 어이구 내 강아지다. 어이구 내 강아지다. 과모인 거예요? 자식들 이제 도와준다고 그래서 지금 구정도 또 여러 날 쉬고 그래서 지금 오늘 들어봐요. 위험하니까 바다에서 일하는 거 힘들고 우리가 아니까 또 도와주고 우리도 해본 일이라 다 아니까 걱정되죠 아무래도. 뭐 다른 건 뭐 부모 걱정 뭐 자식들 다 마음 똑같고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거 똑같고 그런 거죠. 네. 오래간만에 이렇게 집이 북적거리니까 좋으세요? 그러지, 오래간만에 왔는데 아들, 딸, 며느리 다 왔는데 손지랑 재밌지. 뭘 안 해도요? 안 해도 재밌고 안 먹어도 재밌고 배도 안 고프고. 여기다 받치고 여름을 뭐 만져. 만지지 마시라던데. 왜 이렇게 고집을 그렇게 부르시는지 모르겠어. 예, 크게 만들. 아프시면 바로 병원 가셔야 되는데. 다음부터 납치해가지고 병원 데리고 와야 돼. 납치? 병을 키우셨잖아. 말 잘 들랍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진짜 힘들어 죽겠어. 아이고. 아들 애들 딴 일도 나서 예비 며느리라서 밥맛이 반맛이 더 좋다. 든든해 밥맛이 참 좋다. 세상 부러울 거 없잖아. 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 들러야 할 곳이 있다. 자녀들이 오면 꼭 찾아가는 필수 코스다. 산소. 산소 이제 세배하러 가자. 손재들이 다. 집이 그 대리석이 뜨. 행식 씨 아버지의 산소. 바다에서 돌아가신 터라 시신을 찾을 길이 없어 혼만 건져 가묘를 만들었다. 행식 씨가 겨우 3살이었을 적 일이다. 그 어렸던 아들은 이제 장성한 자녀와 손자까지 둔 할아버지가 됐다. 아버님, 손지들이 이렇게 그을게 전부 갖고 와서 이렇게 할아버지 산소 이렇게 세배하러 왔다. 어쩐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고 전부 다 건강하게 해주고 파도도 이러다가 아들 가면은 조용히 해주고 하셔. 전부 아버지가 도와줘야 돼. 누가 도와주겠어.